안녕하세요. 리뷰빌TV 부두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대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 예, 빵이에요. 거리 음식으로 호떡들 많이 이렇게 찾아서 먹고 그러시잖아. 따끈따끈하게. 근데 이거는 이제 집에서 먹는 그런 호떡이야. 그냥 꿀호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나온 거 뭐 삼립에서도 나오고 뭐 다른 빵 브랜드에서도 뭐 간혹가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옥수수 이렇게 옥수수 이렇게 나와 있길래 한번 요거는 또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이렇게 구매한 삼립에서 나온 옥수수 꿀호떡입니다. 예, 노란 옥수수 반죽 속에 국산 꿀을 담은 부드럽고 고소한 정통 호떡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6개 들어있고요. 342g에 1056칼로리 좀 세죠. 예, 국산 꿀 사용하고 있고 그 사양 벌꿀을 0.78% 이렇게 함유해서 괜히 이렇게 좀 달달한 맛이 훨씬 더 건강한 그런 맛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영양 정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살펴보시면 예, 뭐 나트륨 130mg에 1회 총 내용물 보면은 780mg에 나트륨이 39% 들어있고 뭐 콜레스테롤이 7mg에 2% 정도 해가지고 42mg 14% 단백질 뭐 트랜스지방 조금 있네요. 그 다음에 지방 23g에 43%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다. 여기 보시면은 원재료 같은 거 보면은 뭐 밀가루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 꿀 국산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달달하고 옥수수의 그 고소한 그런 맛을 좀 잘 담은 그런 꿀호떡이 아닌가. 꿀호떡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쫙 둘레 타서 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가 조금 더 사이즈가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 뭐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살짝 구워서 먹는 분들도 있고 전자레인지에다가 이렇게 살짝 구워서 먹으면 훨씬 더 좀 부드럽고 촉촉하고 좀 이렇게 자기 기호에 맞춰서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맛보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 저는 뭐 이렇게 기름기 있는 게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센 걸로 이렇게 또 먹어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 저도 이거 뭐 그냥 먹는 걸 훨씬 더 맛있어 하는데 뭐 전자레인지에 조금 따뜻하게 겨울이니까 그렇게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자레인지에다 살짝 데워서 맛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예, 지금도 이게 굉장히 촉촉한데 자 옥수수 꿀호떡 자 안에 어떻게 들어있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짠. 야 옛날보다는 확실히 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긴 하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한번 정통 호떡에 옥수수를 어떻게 넣어서 만들었는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자 냄새는 완전히 옥수수빵이야. 여러분들 근데 안에 꿀 국산 꿀 사용했다고 그러잖아. 옛날보단 굉장히 촉촉해졌다. 옥수수의 그 고소한 그런 구수한 맛하고 반죽은 아주 잘한 것 같아.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꿀호떡하고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 스타일이 약간 옥수수 향기가 이렇게 좀 나가지고 훨씬 더 식감보다 향기가 훨씬 더 이렇게 잘 전달되는 그런 호떡이 아닌가. 아무튼 여러분들 뭐 겨울이니까 호떡 생각나시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꿀호떡 사다가 후라이팬에다가 구워서 넣어도 먹고 전자레인지에다가 살짝 데펴서도 먹고 그냥 저처럼 그냥 이렇게 빵처럼 이렇게 먹는 꿀호떡 한번 옥수수로 된 것도 나왔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맛보시고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빌TV 푸드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였고요. 맛있는 꿀호떡 맛보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꿀이 아주 달콤하게 아주 그냥 옥수수하고 잘 어울리는데